중세의 여행 전문가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담은 동방견물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카스피해 근처에는 기름이 물처럼 흘러나오는 마을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기름만을 연료로 사용하고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기름을 가지러 온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1870년 세계적인 사업가 형제가 이곳에 기름에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이곳은 한때 전 세계 석유의 절반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유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사업가 형제는 오늘날 노벨상의 창시자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형 로베르토 노벨과 루드비그 노벨이고 이 도시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라는 뜻이다. 이는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전 대부분의 중동 사람들이 믿었던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했는데 무려 3000년 전 만들어진 조로아스터교는 종교의식에 불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기에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은 의식에 쓰이는 불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 불을 피우고 불에 들어가는 연료를 관리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는데 이들의 눈에 바쿠는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쿠 일대에는 땅속에서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대규모 유전이 파묻혀 있어 자연스럽게 천연가스가 새어나왔으며 이 천연가스에 불을 붙이면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쿠에는 사원이 지어져 조로아스터교의 성지가 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즉 불의 나라라고 불리게 된다. 이처럼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는 오래전부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르코폴로보다 300년 먼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이슬람의 여행가 알마수디의 저서에도 바쿠의 유전이 기록되어 있고 중동의 한 과학자는 자신의 석유 정제 기술을 설명하며 바쿠의 석유를 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 바쿠는 아주 소량의 석유만을 생산했는데 왜냐하면 그다지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땅속에서 퍼올린 원유는 그 자체로 불에 타는 연료이긴 했지만 불순물이 많아 고약한 냄새를 풍겼고 이 불순물로 인해 타는 중에도 그리 밝지 않았으며 타고 난 후에는 찌꺼기가 남는 사용하기에 그리 좋은 연료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중세의 바쿠는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었고 여기에 더해 새로 등장한 이슬람교에 의해 조로아스터교가 탄압당하며 바쿠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점점 줄어들 된다. 아제르바이잔어로 바쿠는 바람이 부는 도시라는 뜻인데 이 이름 그대로 페르시아, 몽골, 투르크, 러시아 등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에 차례로 침략당하며 바람잘날 없는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18세기가 되자 이런 바쿠의 운명을 바꿀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포경, 즉 고래잡이와 관련이 있다. 옛날부터 인류는 여러가지 이유로 고래를 사냥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이유, 즉 가장 돈이 되었던 이유는 고래 기름에 있었다. 고래 기름은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천연 기름 중 가장 훌륭한 품질을 자랑하는데 양초, 비누의 제작이나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램프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악취나 찌꺼기 없이 영롱하게 타오르는 특성 때문에 최고급 연료로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그렇다 보니 고래 기름은 돈 많은 귀족들이나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학자나 성직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18세기 산업혁명이 터지자 이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과학과 산업이 발전하자 가로등과 램프가 대량 공급되었고 이로 인해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고래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그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그리고 곧 수요가 폭증한 고래 기름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 고래를 사냥했고 이는 고래를 멸종 위기로 몰아가며 고래 기름은 점점 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되어갔다. 결국 이 구하기도 힘들고 더럽게 비싸기까지 한 고래 기름을 대체하기 위해 인류는 다른 재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1859년 미국인 에드윈 드레이크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석유를 발견하고 이 석유에서 대량의 등유를 증류해내며 고래기름의 대체제로 석유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등을 밝히는 기름이라는 뜻의 등유는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고래기름에 비해 무려 1000배나 싼 배럴당 10센트에 불과했고 곧 전세계로 수출돼 고래기름을 몰아내게 되는데 이런 변화의 바람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노벨 형제에게도 불어가게 된다.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의 대부터 러시아에서 무기사업을 하던 노벨 가문은 아들들에 대해 이르러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노벨상으로 유명한 셋째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둘째 루드비그 노벨은 무기, 그리고 첫째 로베르토 노벨은 램프, 즉 등잔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첫째 로베르토에게 어느 날 둘째 루드비그가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바로 러시아군에 납품할 총의 몸체에 쓰이는 호두나무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동생의 부탁으로 로베르토는 호두나무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고 그러던 중 우연히
바쿠를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석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미 램프 사업을 했었기에 석유의 중요성을 알았던 로베르토는 유레카를 외치며 호두나무가 아닌 석유채굴권을 사들였고 동생 루드비그를 설득해 형제는 함께 바쿠의 유전 사업에 뛰어든다. 형제는 브라노벨, 즉 노벨 형제들이라는 회사를 세워 바쿠 유전의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의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 발전된 시추법과 정제 기술을 들여온다. 여기에 더해 바쿠가 당시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거리가 멀어 운송비가 많이 나오자 최초의 유조선인 조로아스터우를 개발해 강을 통해 석유를 운반하였고 석유 파이프라인까지 만들며 바쿠 석유의 경쟁력을 점점 높여간다. 또 다이너마이트의 개발로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부자가 된 셋째 알프레드 노벨이 대규모의 자본을 형들의 사업에 투자하며 브라노벨은 러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바쿠 또한 미국을 제치고 한때 전세계 석유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노벨 형제들이 만들어낸 바쿠 유전과 브라노벨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바쿠는 전쟁터가 되어 정유시설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며 연이어 터진 러시아 혁명으로 새롭게 권력을 잡은 레닌과 소비에트 정부는 러시아의 모든 사업을 국유화하며 바쿠 유전과 브라노벨 역시 소비에트 정부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소비에트 정부 시절에도 바쿠의 유전은 여전히 중요했다. 소련 최대의 유전으로 불리며 소련군의 전차와 비행기의 연료를 공급했고 2차 대전 중에는 히틀러의 명령으로 바쿠 유전을 차지하려는 독일군과 이를 막으려는 소련군이 맞붙어 동부전선의 가장 큰 전투였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바쿠 유전은 서서히 그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수많은 난개발과 전쟁 또 한 세기 이상 석유를 뽑았었기에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었고 여기에 바쿠 북쪽의 볼가강 평원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어 소련 정부는 오래된 바쿠 유전은 내버려 두고 새로운 볼가강 유전을 개발하기로 하며 바쿠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어느 날 바쿠 유전은 소련에서 독립한 아제르바이잔의 소유가 되어 매년 8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는 중간 규모의 유전이 되었다. 하지만 인구 10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여전히 충분한 규모의 유전이며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는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인질극의 대안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를 거쳐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가스 송유관이 건설되며 유럽으로도 활발히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오일머니의 힘으로 오늘날 바쿠는 현대적인 대도시가 되었다. 200만 명의 인구와 수많은 마찰루, 지하철이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 또한 이슬람을 믿지만 술을 즐기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등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도시이다. 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관광으로도 유명해 조로아스터 교회, 불의 사원이나 꺼지지 않는 불, 천연가스가 새어나오는 진흙화산, 기름 목욕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